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 월동대원. 남극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월동대원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부모님 많이 걱정 많으시겠지만 무사하게 건강하게 1년 동안 잘 다녀올 테니 걱정 말아주세요. 네. 1년 뒤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1년 동안 기다리는데 힘들겠지만 나도 연락할 수 있으니까 잘 기다렸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급지연구소 대학생이자단 플라이터 3기 유민서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급지연구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월동대 발대식이 열린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월동대원 발대식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위치한 급지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네, 이제 발대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33차 세종과학기지, 7차 장보고 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합동 발대식 현장입니다. 물론 세종과학기지 33차 월동연구대와 장보고 과학기지 7차 월동연구대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아라오노 취향 10주년 기념 우공자 시상식도 함께했어요. 현장장, 세빙연구소 아라오노의 안전상과 연구성과 달성을 위해 같은 바 진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급지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해를 표창합니다. 큰 박수. 오늘 행사의 또 다른 주인공, 10년 동안 급지 바다를 누린 세빙연구선 아라오노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운항과 함께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행사 중 하나, 남극기지 기수여식입니다. 왼쪽이 장보고 과학기지 최태진 대장님, 오른쪽이 세종과학기지 홍종국 대장님입니다. 모두 건강한 1년을 보내도록 빛나는 리더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 뒤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로 출발하실 대원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뒤에 건강하게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에 기념 촬영이 빠질 수 없겠죠? 가족들과 대원들이 3355 모여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네요. 찍힙니다. 하나, 둘, 셋. 이분은 이번 장보고 과학기지 월동대장님이신데요. 제가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먼저 7차 장보고 월동연구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월동대의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대원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기지를 잘 유지를 해서 학예 때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 월동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선 1년 동안 그 지진계에 설치된 데이터를 회수하고 또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또 펭귄 굉장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세종기지는 이제 오로라 안 보이지만 그 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기상이나 기후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한 기상현상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해보고 가서 관측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고 1년 동안 잠시 헤어지게 될 월동대원의 가족들 부모님은 아들을 제2의 군대 보내는 느낌이시겠죠? 지금 월동대원분의 가족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아들이 가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고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살아서 한번 구경하고 싶은 곳이 남극입니다. 앞으로 1년 기지 운영 및 시설 유지, 생물, 대기, 해양, 지질, 기상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남극 생활을 시작합니다. 네, 지금 여기 제 뒤에 남극 기지 모형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세종과학기지고 여기 있는 게 장보고과학기지입니다. 이번에 떠나시는 월동대분들은 세종과학기지에서 18명, 장보고과학기지 18명 해서 총 36분이 이번에 떠나시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꿈을 이루어서 만약에 관측기지로 떠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여기 상층 대기 관측동 그리고 대기 구성물질 관측시설 여기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남극으로 떠나는 월동대의 발대식 현장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꼭 빨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해 남극으로 떠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월동대원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